산타TV.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천마산에 왔습니다. 천마산의 멋진 모습을 많이 담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계단 경사 구간으로 시작되는데요. 천천히 몸을 푼다고 생각하고 올랐습니다.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해서 체력 단련장을 지나 넓은 쉼터까지 트레킹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넓은 쉼터에서 천마산 정상까지 경사 구간을 쭉 올랐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천천히 계단 구간을 다 오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마산 정상으로 가시려면 그냥 직진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그 임도 끝나는 지점에서 계속 직진해서 오면 또 이런 갈림길이 나와요. 한쪽은 다리, 한쪽은 그냥 등산로인데 둘 다 어차피 만나는 길이라고 하네요. 저는 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산행 시작한 지 약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됐는데요. 다리 건너서 살짝 오니까 바로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400m 진행했고요. 천마산 정상까지는 2.48km 남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가시죠. 이정표를 지나 살짝 올라오면 체력 단련장을 만납니다. 체력 단련장 지나 또 살짝 올라가면 넓은 쉼터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가 가벼운 산책 코스입니다. 저는 산행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 되었고요. 좀 전에 그 심신 체력 단련장 지나고 살짝 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넓은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또 약 400m 정도 올라가면 이제 깔딱 고개를 만나더라고요. 계속해서 올라보겠습니다. 넓은 쉼터를 지나 살짝 진행하면 바로 경사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턴 땀을 살짝 흘려야 합니다. 와, 여러분, 진짜 그 넓은 휴식 공간 살짝 지나고 바로 깔딱 고개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갑자기 경사가 엄청 가파라졌어요. 갑자기 땀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원래 날씨가 흐리다고 했었는데
지금 하늘이 파랗게 깼습니다. 와, 전마산 정상에 올라가면 경치가 진짜 멋지거든요. 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얼른 올라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는 이제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요 아까 깔딱 구간 시작하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계속 이런 경사 구간, 계단 구간을 오르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들머리와 정상의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게 길이 잡힌 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코스의 딱 중간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계단 끝나니까 이런 이정표가 있어요. 1.43km 왔고요. 1.45km 남았습니다. 가시죠.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평지 구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로 경사 구간이 시작됩니다. 아, 여러분, 아까 그냥 그 큰 쉼터 지나고부터는 그냥 계속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경사구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 지금 이제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데요. 바람이 좀 차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꼭 바람막이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단풍 시즌이 오니까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서 단풍 시즌을 아주 재밌게 즐기셔야죠. 여러분, 저는 지금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1.97km 진행했고요. 정상까지는 900m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경사 구간이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행을 하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전망이 트이는 구간에서 아주 멋진 소나무를 한 그루 만났습니다. 지금 아까 그 큰 쉼터 지나고 약 1시간 반째 경사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 계단식이에요. 경사 구간 쭉 나왔다가 살짝 숨 고를 정도의 평지 구간 나왔다가 다시 경사 구간 나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 보니까 정상에 거의 다 와갑니다. 저 앞에 계단이 보이는데요. 요 계단을 이제 마지막으로 쭉 올라가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천마산 정상에서 봬요. 천국의 계단. 천마산에도 천국의 계단이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정상 바로 아래 기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는 길은 제가 예전에 수진사 입구에서 올라왔던 길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천마산 정상입니다. 200m. 얼른 가보시죠.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능선길을 잠깐 이동해서 천마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간식 뿅. 이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원점 회귀 하산을 시작합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남양주 천마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코스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관리사무소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산할 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요.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코스 요약은 자막과 함께 봐주세요. 관리사무소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약 30분가량 트레킹 코스가 이어집니다. 초입에 가파른 계단 구간 단련장을 지나 대점을 지나 크고 넓은 쉼터에 도착해요. 여기까지 30분.
동사가 쭉 나오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쭉 경사 구간을 진행하다 보면 전마산 정상 바로 아래 또 1900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00계단 구간을 쭉 가면 이제 흑성계를 타고 약 200m만 이동해서 전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 멋진 것도 있었는데 이 천마산 정상에서 이 남양주 전체의 산화와 포천의 산화가 이렇게 쫙 보이는데 와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와 최고였어요. 최고. 이제 다시 원점 회귀해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까지 원점 회귀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약 4시간 정도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주말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anta TV.